경기도 하천과 계곡을 점령해온 불법 시설물들 중약 96%가 철거돼 청정 하천 계곡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자릿세와 바가지 요금 등 불법 영업이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깨끗한 하천과 계곡으로 자연 그대로의 본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맑은 물이 흐르는 용인시의 한 계곡.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이 있던 자리엔 벤치가 놓여 있고 주변은 한눈에 봐도 깨끗합니다. 자릿세와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하던 시설물들로 몸살을 앓아온 곳인데 경기도의 청정하천 계곡 복원 사업 손길을 거치며 자연 그대로의 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. 예전에 바가지 요금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요금 납부할 필요도 없이 지금 잘 정비된 곳에서 이용을 할수 있을 거니까 더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기분 좋게 놀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돼 깨끗이 정비된 경기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은 1,300여 곳으로 약 96%에 달합니다. 지난해 6월부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청정하천 계곡 복원 사업은 오는 7월 말 정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. 온 국민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일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.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,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. 경기도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소득과 재산, 거주 여건, 그리고 불법 영업 정도 등의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방식을 결정해 이주를 유도할 계획. 이 밖에도 불법 시설물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불법 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이나 강제 철거를 실시할 방침입니다. 경기GTV 구영슬입니다.